더불어민주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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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셀프 국기물 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꺼져가는 진박 마케팅의 불씨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고 국가예산 375조 원을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까지 대동하셨습니다. 유례없는 민관 합작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TK 상륙 작전이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고전하는 진박 후보들을 지원하고 비박 후보들을 심판해달라는 노골적인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박근혜 정권의 출신 인사들에게 표를 달라는 대통령의 화려한 봄나들이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가뜩이나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려운 기업을 선거에 끼워 넣어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셔야 합니다. 선거 직전에 대기업 총수들과 지역센터를 방문하는 이벤트로 선거 개입을 하려고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대통령이 대구 방문 같은 이벤트를 착구할수록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고 전국적으로 설치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종 민간합동 관권선거 논란이 이렇게 가능성 높은 대통령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은 선거일까지 전면 중단해 주시기를 거를 고언드립니다.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고 국회를 압박하기 이전에 새누리당과 그 안팎에서 자행되는 낯뜨거운 일에 대해서 정말 회초리를 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동생인 윤상현 의원은 한국선거사에서 스폰서 종목, 막말의 심각성 종목, 그리고 막무가내로 버티기 종목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노골적인 편애가 아니고서는 진정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막말 해트트릭 왕인 윤 의원 감싸기는 대통령이 스스로를 국민 일부의 대통령인 것도 모자라서 여당 일부의 후견으로 전락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윤상현 의원에 대한 보호의 손길을 즉각 거둬주시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이 시점에서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해서 1년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말로는 불량식품 근절을 내세우면서 2013년 식약청을 처로 승격시켰지만 식약처의 수장 2명이 모두 정치권 진출 이후로 중도에 사퇴하게 됐습니다. 김 처장의 사퇴가 청와대에 내랑이 있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그토록 강조했던 대통령의 말은 빈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외부에는 엄격하고 내부 파벌에는 부드러운 외강 내우적 통치 스타일을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선거 개입 의혹, 고위직 인사의 무책임한 출마허여 막말 녹음 파문을 종합하면 그야말로 셀프 국기문란 행위다라는 평가를 듣기에 적합니다. 결자 해제할 주체는 청와대입니다.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다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영선 의원.